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JHS에서 제작이 되는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입니다. JHS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는 DOD의 250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의 매우 희귀한 첫 번째 버전을 충실하게 재현한 모델입니다. 250을 사랑하고 전설적인 그레이박스 및 옐로우박스 버전에 익숙하다면 이 모델은 반드시 경험해 보아야 할 제품입니다. JHS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는 솔로 부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톤 쉐이핑 도구로 상시 프리앰프, 투명 오버드라이브 또는 디스토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장르나 체인에 어떤 앰프나 페달이 있든 상관없이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는 연주자들을 위한 페달입니다. 실제로 70년대 초에 발매된 클래식 프로토타입의 DOD 250 사운드를 재현한 오버드라이브 스톤박스로 심플한 두 개의 노브 컨트롤 레이아웃을 자랑하며 더 많은 게인과 다양한 중저음 보이싱이 있는 빈티지 그레이 250 스타일 스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DOD 250 오버드라이브 하면 이 잉베이 말룸스틴이 가장 사용을 해서 가장 유명한 페달이죠. 이 잉베이 말룸스틴의 시그니처 페달인 DOD YJM 308 모델 역시 이 기반이 DOD 250 페달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이펙터 전체 출력을 조정하고 신호를 차단하거나 증폭할 수 있습니다. 게인, 오버드라이브 회로 내부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드 스위치를 사용하면 V1 클리핑 배열 내에서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를 다운시켰을 때는 가장 오래된 버전의 클리핑을 복제하고요. 슬라이드 스위치 업일 경우에는 이후 1년 번호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클리핑 배열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DOD 250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의 극초창기 모델 자체는 환상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모델인데 그거를 이 JHS의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그 JHS 그 저기 구독하시는 이제 이펙터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자기 제품이랑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냥 페달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도 리뷰하고 하여튼 되게 정말 진정한 덕후시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JHS가 짧은 기간 안에 이 명 이펙터 브랜드로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스위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산돼서 나오는 DOD 250 모델들의 사운드를 클리핑 사운드를 복각을 한 버전이다 라고 하는데 요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굵어지네 알이. 이런 소리는 앰프 크랭크업 날 때 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면 게인량을 줄여서 볼륨은 제가 추가로 조절을 해볼게요. 네. 미들 쪽이랑 로우 미들 같이 올라와서 맞아요. 굉장히 지글지글 이제 타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소리도 있고 근데 하이는 약간 스쿱이 됩니다. 네.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반대로 게인을 그죠. 이렇게 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이 저음과 중음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네네. 보통 이렇게 풍성한 저음을 갖고 있는 페달들 같은 경우는 다소 답답하거나 그죠. 좀 멍청한 사운드가 연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페달은 전혀 그렇지 않게 굉장히 힘있게 사운드를 올려줘서 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가능하시면은 다른 드라이브 페달이랑 한 번만 물려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일단 시계즈 그냥 네. 다 12시입니다. 좋습니다. 스 페달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남녀 누구나 기타를 처음 연주를 하건 프로페셔널이건 굉장히 손쉽게 조작해서 양질의 사운드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데 그 이유인 즉슨 JHS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페달들이 스위스팟이 굉장히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팅을 해도 매력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이 DOD의 오리지널 250 제가 이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이 사운드가 굉장히 흡사하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페달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다운으로 하고요. 이게 극초창기 버전이에요. 네. 지금까지 발견된 DOD 250 모델 중에 가장 오래된 DOD 250을 복각한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건 볼륨 좀 올려야겠네요. 이게 그 옛날 앨범들 들어보면 맞아요. 그 당시 때는 이제 그 앰프 게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가 최고 게인 수준인 거예요. 그 뭐 락커들이라고 모였는데 물론 이제 레드 제플린 저기 그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조금 그전 세대들 앨범들 예를 들면 뭐였을까요? 뭐 근데 레드 제플린도 여기 좀 속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다 레스포를 험버커를 물리면 이 정도 소리 날 것 같고 뭐 더후라던가 뭐 예전 그 초창기 그 뭐 롤링스톤즈 앨범 같은 것들은 거의 한 이런 사운드지 않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게인을 높였을 때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의 은총 씨가 얘기한 게인 사운드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네. 한번 풀로 줘볼까요? 네.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이 걸리네요. 아 그럼 조금 약간만 줄일게요. 네.
약간 좀 옛날 이런 사운드가 떠오르네요. 굉장히 그 다양한 이 7, 80년대 음악들이 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사운드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랑 은총 씨랑 늘 얘기하지만 지금 굉장히 오래된 빈티지한 사운드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현대 음악이 또 굉장히 찰떡으로 그렇습니다. 잘 맞아떨어지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인을 좀 줄이고 네. 볼륨을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 약간 요즘 스타일로. 따뜻하고 그죠. 아름다운 사운드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시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거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솔로를 할 때 되게 마일드하게 나고 그리고 이제 백킹 같은 거 했을 때도 피킹 뉘앙스 따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더 두툼하게 아니면 좀 더 클린하게 이 손맛으로 이 라이브 때 이 나 자신의 기타 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예전 복강물들 그리고 이제 프리 개념과 이제 이 드라이브 그리고 확실히 확실히 늘었어요. 예전에 저희 정말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은 뭐 3밴드 뭐 이제 드라이브 페달 네. 아니면 혹은 그 당시 때 이제 너도 나도 클럽 복각에 이제 목을 맸던 때가 있었고 요즘은 확실히 앰프 크랭크업 그러니까 이 프리류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이펙터 회사들이 하다하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가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좋은 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프리들조차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기타 사운드 퀄리티를 올려준다라는 선에만 들어갔다면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뭐 디스토션 페달 이런 것들 취향을 쫓아가듯이 프리조차도 이제는 취향을 쫓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은총 씨 먼저 JHS의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에 대해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잘 맞는 프리앰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 확실히 복고적인 분위기들도 많고 굉장히 막 더 음악이 레트로해지는 것 같아요. 이 밴드 사운드 들어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술이 더 발달됐으니까 그 레트로한 사운드를 최대한 뭐 손쉬운 방법으로 현장에서 듣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레코딩과 이제 믹스 마스터링 나오는 과정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음질이 좋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이 지금 타겟팅이 맞춰서 트렌드를 이끌고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네. 얘기인데 이 온고지신의 상징이죠. JHS 사장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몇 가지 모델을 사운드를 복각을 하는 이펙터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장님의 궁극적인 목표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의 명 빈티지 이펙터를 다 JHS의 이펙터 케이스 안에다 다 넣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야망찬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페달조차 나중에
빈티지 페달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느낌도 또 그런 있어요. 느낌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옛것에서 새로움을 찾는 그런 명 뭐랄까요? 마스터 빌더랄까요? 일종의 이펙터계의 마스터 빌더 같은 느낌을 가진 엔지니어신데 이번에도 굉장히 멋있는 페달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페달이니까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요. 보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어요. 깔끔하고 굉장히 멋있게 레트로 감성 뿜뿜입니다. 네, 잘 제작이 되어 있는 페달. 이 페달보드 위에다 하나 올려놓으면 존재감이 정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운드면 사운드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JHS의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